안녕하십니까. 유한타증권 기업분석팀에서 인터넷 게임을 담당하고 있는 이창영입니다. 오늘은 우리나라 게임 중에서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즐기고 있는 배틀그라운드를 서비스하고 있는 크래프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2분기 실적이 나왔고요. 그리고 하반기 제일 큰 이벤트인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는 대작 게임이 12월 2일 출시가 확정됐는데요. 관련한 전망, 주가 전망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2분기 실적은 엔데믹 효과도 있고, 그리고 2분기가 좀 전통적인 배틀그라운드 비수기 시즌이기도 하고, 특히 중국의 화평 경영이 좀 1분기가 워낙 춘절 효과 때문에, 기저 효과가 크기 때문에, YOY, QOQ 모두 감소를 했습니다. 영업이익도 이렇게 감소를 했습니다. 하지만 하반기는 좀더 긍정적으로 좀 보실 수 있는 게, 일단 PC 매출이 작년 말에 전면 무료화로 전환을 했거든요. 근데 게임이 무료화가 되면서 사용자 수가 신규로 한 2,700만 명이 늘었습니다. 그래서 전체 사용주가 한 3배 정도 늘면서 지금 유료화 아이템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분기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ARPU, 1인당 매출액이 좀 증가하면서 매출액이 좀 본격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국면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모바일 게임도 신규로 3분기 때 업데이트가 많이 됩니다. 그리고 이 콜라보, 그리고 유수한 자동차 회사라든지 그런 회사들과 콜라보하는 이벤트가 많이 있고, 그리고 최근에 블랙핑크도 7월 말에 이 펍지에서 신규 콘서트도 개최하면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일으켰는데, 좀 흥미를 많이 유발시키면서 사용자를 계속 인입시키고 매출을 증가시키는 이런 좀 전략들이 좀 3분기, 4분기에 많이 나올 것 같아서 확실하게 2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3분기, 4분기 기존 게임은 좀 회복이 되는 상황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좀 시장의 우려가 컸던 부분이 인도에서 갑작스럽게 배틀그라운드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인도 쪽이 이렇게 매출 비중은 높지는 않았지만 워낙 좀 가장 큰 높은 고성장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좀 시장의 우려가 크고 주가도 갑자기 좀 많이 빠지고 했었는데 일단 인도의 펍지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한 6, 7% 정도. 그리고 이 기여도는 크래프톤 매출은 대부분 다 순매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. 근데 인도 쪽만 총매출이라서 비용을 구글 애플에 30% 띄워주고 난 다음에 이익을 잡기 때문에 실제 순이익에 기여하는 그 크기는 다른 매출보다 좀 작습니다. 그래서 일단 그게 빠져도 전체 크래프톤 어닝 이익 증가에 이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좀 보셔도 될것 같고요. 그리고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배틀그라운드 서비스를 못하게 하니까 이 뉴스테이트라고의 연초에 새로 나왔던 게임의 다운로드 순위가 사실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급증을 해가지고 막 1등까지 기록을 해서 지금은 조금 빠져서 한 8등 정도 하고 있는데 게임 서비스가 이쪽으로 많이 몰렸습니다. 그래서 인도에 배틀그라운드 매출은 없어지겠지만 새로이 뉴스테이트 쪽에서 좀 만회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인도 쪽 서비스 중단되는 부분은 일단 큰 어떤 주가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으로 좀간것 같고, 그리고 인도에 게임 협회 같은 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인도 총리한테 공식적인 서한을 전달하면서 좀 게임 서비스를 다시 좀할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좀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정상화되면 다시 좀에그 긍정적인 뷰가 또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고요. 크래프톤을 현 시점에서 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칼리스토 프로토콜입니다. 이 신작 게임이 12월 2일로 출시가 확정이 돼서 요 부분이 하반기
에좀그 실적 모멘텀에 가장 크게 작용을 할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는데, 사실 이제 게임이 잘 될지 말지에 대해서 사전에 예측하는 건 굉장히 좀 어려운 일입니다. 무모한 일이기도 하고. 근데 이제 뭐 합리적인 만약에 추정을 좀 한다라면, 일단 지난 2년 동안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그 트리플 A급이라고 해서 좀 개발비가 많이 투여된 그 대작 게임의 출시가 거의 없었습니다. 출시를 해도 뭐 디아블로 2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인데, 그냥 기존 게임을 조금 이제 수정해서 리마스터링 개념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출시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었고, 이렇게 완전 새로운 게임이 나온 거는 거의 없었거든요. 그래서 일단 시장이 굉장히 좀 목말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타이밍이 굉장히 좋다. 흥행 가능성이 굉장히 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. 이렇게 좀 보셔도 될것 같고. 그리고 이제 이거를 개발을 한, 이 칼리스토 프로토콜을 개발을 한 사람이 글렌 스코필드라는 사람인데, 이 데드 스페이스라고 해서 한 10년 전에 굉장히 크게 흥행을 했던 콘솔 게임 개발자입니다. 그래서 그이 데드 스페이스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또요 칼리스토 프로토콜을 기대하는 글로벌 수요층이 좀 있기 때문에 어떤 기본 좀 판매는 될 것이다라고 좀 기대를 할수 있을 것 같고. 그리고 이 게임이 그이 호러 슈팅 게임이라고 해서, 여러분들 오락실 가면 이제 좀비 막 이렇게 사냥하는 뭐 그런 게임이던데, 그게 좀그 게임 하시는 분들한테는 고정 수요층이 좀 있는 그 장르여서, 이게 어느 정도 고정 수요층이 있다고 본다면 그니까 폭망하는 그런 사례는 좀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다.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, 뭐 잘만 하면 대박도 날수 있지 않을까,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, 기존 게임이 좀 견조하게 나오고 있고 3, 4분기에 좀 매출이 좋아지는 가운데 신작이 좀 이렇게 빵 터져주면, 이 밸류에이션 면에서는 이게 40배를 받았던 그 게임 그 회사인데 지금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거든요. PER 멀티플이. 그래서 주가는 많이 빠져 있고 실적은 좀 안정적인데, 굉장히 어떤 큰 임팩트를 줄수 있는 게임이 나온다라고 봤을 때에는, 이런 게임주는 좀 그동안 이렇게 사례를 봤을 때 지금쯤 사는 게 맞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요 크래프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게 되었습니다. 제 말씀은 여기까지고요. 이상 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